정말 연기 잘한다. 진짜 배우 같아. 나 진짜 잘했어? 응, 정말 잘했어. 이거 그 동화 아니야? 도시에 사는 여우리. 맞지? 오, 대단한데? 맞아. 그 동화를 영화로 만드는 거야. 아, 넌 참 좋겠다. 연기면 연기, 춤면 춤,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으니. 아이고, 내 신세야. 야, 야, 모르는 소리 마. 발연기라고 얼마나 구박받는 줄 아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한다고? 진짜 배우는 꿈도 꾸지 말라더라. 누가? 누가 그러는데? 누구겠냐? 우리 엄마 말고. 아, 니네 엄마? 그럼 밖에 보셨겠네. 뭐? 너? 아, 아니야. 농담, 농담. 그냥 난 네가 부러워서 그래. 엄마랑 말도 잘 통하고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이고, 기집애. 넌 공부를 그렇게 잘하면서 왜 그래? 난 너가 제일 부럽던데? 공부야말로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내가 천재도 아니고. 자, 자, 엄살 그만 떨어. 너 글쓰기 동아리 맞지? 응. 왜? 너도 하게? 응. 영화 시나리오 쓰려면 글쓰기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 그럼 다음에 우리 같이 가자. 그래, 우리 얼른 가자. 그래. 맞다. 너 그림도 잘 그리잖아. 내가 그림은 좀 그리지. 아유, 그러셔. 아무튼 요즘 애들은 다들 지잘난 맛에 산다니까. 아, 미안 미안. 됐고, 아무튼 네 작품이 좋긴 좋은가 보더라. 얼마 전에 파워블로그 아줌마가 작품 사진 찍어가던데. 파워블로그 아줌마? 응, 엄마들 중에 그 아줌마 모르는 사람이 없어. 연예인보다 더 유명하다니까. 학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학생들 작품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아줌마 말이지? 응, 너도 알고 있구나. 어쨌든 그 블로그에 네 작품이 올랐으면 이제 너도 유명해진 거야. 이세롬,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게 왜 네 그림이야? 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화 좀 가라앉히고 천천히 얘기해봐. 글쎄, 내가 그린 만화 캐릭터하고 똑같은 게 인터넷에 올라갔더라고. 그것도 이세롬이 그렸다고. 독이봇은 죽지 않는 반려견이라고 설명까지 똑같이 했더라고. 아니, 그 그림은 내가 그린 게 맞는데? 이게 이번에 출판하게 될 만화 캐릭터야. 어때? 우와, 강아지 아니야? 그런데 로봇인데? 버려진 개들을 모아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사람들에게 반려견 대신 선물로 준다는 내용이야. 반려견은 나중에 죽게 돼서 슬프지만 독이봇은 로봇의 차가움을 없앤 대신 죽지 않아서 좋다. 뭐 그런 거지. 오, 이거 재밌겠는데? 만화책으로 나오기 전에 나 이거 인쇄해주면 안 돼? 인쇄? 인쇄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뭐 외삼촌 작업실 놀러 온 기념이야. 외삼촌이 준 그림을 낸 것도 아니고 그 그림을 다시 잘 봤다가 내가 그래서 낸 건데 그게 왜? 내가 그린 건데 왜? 네가 내 그림을 베껴 그렸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그래서 지금 출판사에선 이미 알려진 내용과 그림으로는 책을 출판할 수 없다고 한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뭐? 출판을 못해? 은시야, 좀 다시 알아보자. 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네. 이세롬, 넌 출판사에서 이 책이 얼마나 기대를 거는지 알아? 출판사의 미래를 걸겠다고 했던 책이란 말이야. 근데 책 내용을 다 퍼뜨려서 누가 만화 내용을 다 알고 책을 사? 이게 무슨 일이라니, 세롬아. 아니, 은시야, 그러니까 여보세요? 예. 경찰이요? 예? 우리 세롬이를요? 몰라서 그런 건데.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작권 드라마 제2부 몰라서 그런 건데 재미있게 보았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작권 드라마는 여러분과 비슷하게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꿈을 가꾸어가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1부에서는 저작물의 뜻과 종류, 저작자의 권리, 저작 인적권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저작권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2부를 보았는데요. 이번에 보았던 저작권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부에서 저작물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 기억하나요? 네,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로는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고 하였죠. 그런데 그 밖에 이런 저작물도 있답니다. 바로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인데요. 이번에는 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차적 저작물입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고,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번역, 편곡, 각색? 말이 어려우면서도 모를 말은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써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좋아요. 그럼 2차적 저작물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원 저작물이란 처음 만든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원 저작물을 다른 나라 말로 옮겨 써놓으면 그 작품은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2차적 저작물은 번역 말고도 편곡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편곡이라는 말을 국립국어원에서 찾아보면 지어놓은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꾸미거나 다른 악기를 쓰도록 하여 연주 효과를 달리하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인기 있던 가요를 요즘 사람들이 부르기 쉽고 듣기 좋게 다시 꾸며 만든 경우에 원곡을 편곡했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2차적 저작물에는 각색, 영상 제작 등도 있습니다. 각색을 국립국어원에서 찾아보면 서사시나 소설 따위의 문학작품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고쳐 쓰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명한 소설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시나리오로 쓴 경우, 영화로 만든 경우가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편집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집 저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악, 영상 등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 50편을 모아서 시집을 만들었다면 이 시집은 편집 저작물입니다. 시 50편이라고 하는 저작물들을 창작성 있게 선택, 배열한 집합물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저작권 드라마 2부 몰라서 그런 건데에서는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기억해 볼까요? 우선 새로미와 새미가 대화하는 중에 아까 살펴본 2차적 저작물이 나오네요. 이 대화에서 보면 도시에 사는 여울이라는 동화를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하죠. 동화를 각색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것이고 또 영화로도 만들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시나리오 영화는 둘 다 2차적 저작물입니다. 저작권 드라마 제2부 몰라서 그런 건데를 보면 연기자들이 말하는 대사 속에 수많은 저작물들이 나와요. 또한 파워블로거 아줌마가 새로미 작품 사진을 찍어갔다고 하는 말이 있었죠? 또 아까 여러분이 뭘 말했죠? 아, 그렇죠. 만화와 캐릭터도 있었네요. 외삼촌의 만화 캐릭터 이야기였죠? 아, 그것도 기억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러고 보니 2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마치 공기처럼 수많은 저작물들이 함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어쩌면 저작물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지 모르겠어요.
마치 공기처럼 말이죠. 그러니 공기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처럼 저작물도 올바르게 이용해야 할 텐데 드라마를 가만히 보니까 세로미가 외삼촌의 만화 캐릭터를 잘못 이용한 것 같죠? 자, 3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부에서 다시 만나요.